안녕하세요. 안가이브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인테리어나 집수리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비용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부터 이 채널을 통해서 가볍게 한번 바꿔보세요. 공구와 자재의 용도만 알아도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전문가입니다. 자, 한번 지금 앞에 보이시는 요 공구들은 주로 피스를 푸거나 그리고 콘크리트에다가 홈을 내서 구멍을 뚫을 때 쓰는 전동 드릴들입니다. 의외로 공구가 종류가 많고 그 종류별로 기능들이 조금씩 틀려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많이 쓰는 공구들을 대비해서 한번 분류를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지금 이거 보시면 사이즈가 제일 크죠? 사이즈만큼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애지간한 우리가 업을 하실 분들도 요거는 필수적으로 갖고 계시고, 이거 하나면 집에 피스를 박는다든지 기본적으로, 또는 구멍을 뚫어서 배관을 낸다든지, 또는 벽면을 부분적으로 개조한다든지 충분히 요거 하나로 다 가능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몸체하고 그리고 손잡이도 있고요. 보시면 전기를 꼽는 이렇게 전기를 꼽아서 쓰는 타입입니다. 충전용이 있고 크기 대비하면 이렇게 꼽아서 타입이 있는데, 힘이 좋은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꼽아서 쓰는 타입들이 많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이시는 요 부품이 뭐에 쓰는 거냐면, 요 앞에다가, 예, 길이를 꼽아서 쓸수 있도록 앞에다가 꼽아서 쓰는, 이름은 드릴 척이라고 합니다. 척. 요것을 장착을 해서 써서 우리가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이척 말고, 또 요렇게 흔히 좀 많이 보신 것일 수 있습니다. 정이라 그러죠. 정동 앞에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콘크리트 벽이나 구조물을 해체해낼 때, 깨낼 때 쓰는 공구입니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죠. 끝이 이렇게 납작하게, 예, 끓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일을 깨낸다든지 할때 쓰는 공구입니다. 자, 우선 요거 장착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홈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홈이 있으면 요 안에도 보시면 어두워서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홈을 밀어 넣어서 꼽아주시면 되는데요. 장착할 때 미리 여기 위에서 돋아 있는 요 부분을 손으로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리면서 요걸 그 방향으로, 홈이나 있는 방향으로 맞춰서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넣으면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장착이 되고 나면 우리가 흔히 요런 것을 길이라 그래요. 길이. 자, 요 길이를 통해서 우리가 꽂아 쓸수 있는데, 요렇게 생긴 타입은 이 공구 전용 타입입니다. 이렇게 홈이 나 있죠. 지금 방금 척을 꼽았지만 이 길이를 바로 꽂아서 쓸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세트 메뉴죠. 일종의 세트 메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 길이 말고 요렇게 별도로 나와 있는 길이가 있습니다. 따로 파는 일반 철물점이나 이런 데서 구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매를 하셔서 콘크리트에다가 구멍을 내서 우리가 인테리어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정해서 박을 때 쓰실 수 있는 공구입니다. 자, 만약에 이것은 요 보시면 뾰족한 날카로운 면이죠. 요것은 철판을 뚫을 때 쓰는 겁니다. 대별해서 두 가지 보여드리면,
끝이 이렇게 좀 무디게 돼 있죠? 이것은 콘크리트 전용 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카로운 면이, 끝이 이렇게 절삭돼서 날카로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판을 뚫을 때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길이를 한번 꽂아 볼게요. 여기다가 손으로도 돌아가죠. 드릴척이고죠. 그렇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 안쪽에서 요런 게 홈이, 삼각 모양의 홈이 돌출이 나옵니다. 거기다 여기다가 꽂아주시면 되죠. 꽂아주시고 손으로 이렇게 잠길 때까지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홈을 우리 잡키 핸들이라고 있습니다. 예, 잡키 핸들이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것을 이용해서 여기 구멍에 끼워주시고 쪼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멍이 나 있죠? 예, 구멍도 세 방향이 있습니다. 세 방향에다가 아무, 그냥 이렇게 꼽으셔서 돌려주시면 돼요. 요 기아처럼 맞물리죠? 그리고 세 군데 다 돌려서 각각 한 번씩 쪼여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쪼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벽이라든지 또는 뭐 철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요 구조를 보시면 여기 지금 손잡이거든요. 풀려요. 돌리면. 자, 이렇게 방향이 막 바뀌죠?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조여주시면 완전히 고정이 됩니다. 돌리면 완전히 고정이고 풀면 움직이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항시 요 작업할 때 이렇게 손을 양쪽에 잡고 요 자세로 작업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작업하기가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자, 요 부분이 어디에 쓴 용도냐면, 여기 있는 앞에 길이를, 여기 있는 길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만큼 제가, 구멍을, 깊이를 뚫어내야 된다고 가정하면, 이 옆에 있는 가대로 올려주시면 길이가 조정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뚫을 때 보면 길이 조정하기 어렵거든요. 내가 얼마 정도 깊이로 작업을 한 건지. 그럴 때 미리 여기다가 세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만큼 제가 길이를 뚫어야 된다 라고 하면 그 정도 길이에 맞게끔 이 가드를 뽑아 올려서 세팅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길게 더 깊이 하려 한다면 밑에 내려 주시면 되고. 자, 그런 용도로 쓰실 수 있는 공구입니다. 굉장히 다용도로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었죠. 이 제품은 팔콘이라는 회사 건데요. 회사 제품은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알고 있는 그 공구는 보쉬 제품을 또 많이 쓰시죠. 버팔로라는 또 공구 이름도 있고, 메카벨로 또 가격이나 또는 기능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자, 그리고 자, 옆에 여기 보시면 요렇게 레버가 있습니다. 삼박 레버입니다. 이렇게 눌러서 돌리면 돌아가요. 자, 보시면 요렇게 뾰족하게 길이만 길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옆에 보시면 망치 모양하고 길이 모양이 있고, 여기는 망치 모양. 자, 무슨 얘기냐면 요 방향을 하면 회전만 하는 겁니다. 회전만. 그러니까 요 지금 드릴은 한마디라 그러는데 회전해서 구멍만 뚫을 때요 레버를 고정하시면 되고요. 돌리시면 회전을 하면서 망치로 이렇게 때려주는 기능, 한마 기능하고 같이 동시에 할때 그렇게 주로 이제 벽을 뚫고 구멍을 낼때 많이 쓰죠.
그럴 때 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기능. 회전은 하지 않고 망치 그림이죠. 회전은 하지 않고 망치로 두드리는 기능. 즉, 우리가 그걸 한마 기능이라는데, 한마 기능만 쓰실 때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용도로 쓰실 수 있죠. 그래서 요거 하나면 집에서든 어디든 거의 못할 작업이 없습니다. 뭐 천정에 건조대를 설치한다든지 벽에 선반을 고정해서 작업한다든지 또는 벽 구조물을 뚫어서 배관 작업을 한다든지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가격대는 한 제품마다 틀린데 그것은 뭐다뭐 천차만별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10만 원대부터 거의 시작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런 사이즈의 전동 드릴들은 여러 분야에 쓰실 수가 있어요. 약간씩 기능들이 좀 틀립니다. 모양새에 보면 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일단 먼저 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지금 드릴은 굉장히 기능도 많고 에너지도 파워도 굉장히 센 편이에요. 잠깐만요. 조절을 조금 그리 조정할게요. 자, 보시면 좀 디자인도 시프하죠. 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소리가 좀 경쾌하죠. 그리고 후라시 기능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도 이렇게 보고 후라시 기능이 있어서 밝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배터리가 분해가 됩니다. 자, 여기를 눌리고 누르면서 당기시면 이렇게 배터리가 분해가 돼요. 물론 이렇게 분리한 배터리를 충전기에다가 꽂아서 안 쓰실 때는 이렇게 충전을 하실 수 있고요. 쓰실 때는 분리해서 꽂아서 쓰시면 됩니다. 정착할 때는 밑에다가 얹어 놓으시고 밀어 넣으십시오. 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이쪽에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우리가 흔히 쓸수 있는 것들이 당연히 이렇게 피스가 박혀 있을 때 고정된 피스를 뺄때 쓰실 수 있겠죠. 이렇게 꽂아서 방향 조절 이렇게 푸는 방향 그리고 이것을 빨간 버튼을 밀어 갖고 올리면 푸는 방향 반대 역방향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푸실 때는 항상 시계의 반대 방향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나사가 하나 있죠. 꽂아서 자, 이렇게 분리낼 때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죠. 방금 말씀하셨던 후라시 기능 밝게 이렇게 비출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이로써 고정하겠다 하실 때이 버튼을 거꾸로 돌려서 눌러주신 다음에 피스를 대고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죠. 예, 고정됐습니다. 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요 앞에 거 보이시죠? 요 앞에 요 부분이 우리가 비트라고 그래요. 비트. 자, 분리가 가능합니다. 손을 잡고 올리면서 빼시면 됩니다. 예, 꽂을 때마다 반대로 잡은 상태에서 밀어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쓰실 수 있고요. 방금 제가 요 비트는 보시면 그냥 드라이브처럼 생겼어요. 드라이브입니다. 앞에 십자 드라이브죠. 그렇게 해서 꽂아서 비트는 쓰시는 거고, 일자도 물론 나옵니다. 물론 길이도 다 틀려요. 자, 참고로 또 하나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요겁니다. 예, 비트박스라 그래요. 요것도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는데 굉장히 다용도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면 쓰실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무에 볼트가 있습니다. 이게 나무가 됐든 철 구조물이 됐든 볼트가 있을 때 보이시죠? 이 볼트를 풀때 일반적으로 뭐 몽키스파나 이런 걸로 풀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양을 하시거나 힘이 많이 가해질 때는 이런 공구를 쓰시면 굉장히 편하십니다. 자, 장착은 똑같습니다. 밀어서 올리고 밀어 넣어줍니다. 장착됐죠? 자, 이 상태에서 풀어주겠습니다. 풀 때는 항상 확인하시고 시계 반대 방향, 예, 반시계 방향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리시고, 자,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볼트를 풀때요 공구와 이 비트박스가 있으면 작업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사이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뭐 10mm, 13mm, 17mm 요런 볼트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뭐 사이즈별로 다 있기 때문에 요걸 갖고 있으시면 그 어떤 피스나 볼트 다 해결되죠. 그래서 거의 만능입니다. 집에서 이거 하나 갖고 계시면 안 되는 작업이 거의 없으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이 방금 보셨다시피 왼쪽, 오른쪽 회전 방향 바꾸는 거 하고, 그리고 RPM 회전 속도, 여기 밑에 보이시면, 자, 보이시죠? 여기, 자,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눌리면 색깔이 여기 보이시죠?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자, 램프를 눌리면 색깔이 바뀝니다. 지금 후라시 때문에 밝기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요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어서 회전 속도, 예, 회전 속도를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예, 2단계, 3단계, 1단계, 요렇게 1단계 같은 경우는 저속이고, 2단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속이고 힘도 같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능이 다용도죠. 이 제품은 뭐 제품 회사는 보실 겁니다. 워낙 뭐 우리가 오래된 잘 알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뭐 요런 장비들은 메이커제를 좀 많이 쓰긴 해요, 사실. 그래서 요거 하나 있으시면 너무 좋으시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요거 보이십니까? 배터리 모양, 건전지 모양. 자, 눌러 보겠습니다. 요것은, 자, 불이 들어오죠. 배터리가 있는 잔량입니다. 몇 프로 있다 확인될 수 있죠. 너무 좋죠. 자, 요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거하고 사이즈가 비슷한데 요런 또 드릴도 있어요. 요것은 바로 길이를 이렇게 꼽아서 쓰시는 타입이에요. 방금 보셨던 저 타입은 길이가 바로 꼽히진 않습니다. 비트를 다시 꼽죠. 자, 요거는 바로 구멍 뚫을 수 있는 이 피스 길이를 장착해서 손으로 그냥 이렇게 꼽았다 뺐다가 하면 가능하죠. 이렇게 손으로 쪼으시면 돼요. 아까는 핸들을 사용했지만 손으로 이거는 바로 뭐 잡기 없이 핸들 없이 바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을 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구멍을 뚫을 때. 예. 아무 사이즈도 여러 가지 사이즈를 꼽을 수 있겠죠. 길이를. 그럴 때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드릴입니다. 이것도 회전, 역회전은 똑같아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걸 이렇게 제치면, 예, 회전이 역회전, 정회전 이렇게 되죠. 그렇게 쓰시면 되고, 또 하나 기능이 있는 건 어떤 방향이든 쓰실 때 돌아갈 때그 돌아간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계속 돌아갑니다. 이 버튼을 눌리면 회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손을 잡고 있지 않아도 회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기능들이 갖고 있습니다. 자, 요 드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기능인데 조금 틀린 것이 충전용 배터리는 이렇게 또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장착을 밀어내서 쓰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돌려서 비트를 꼽는 타입입니다. 아까 앞에 것은 꽂아서 장착을 했지만 넣어서 돌려서 장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타입의 드릴을 오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요거는 충전기구요. 예. 방금 보여드렸던 요 충전 드릴에 배터리만 분리해서 꽂아서 쓰시도록 이렇게 나왔죠. 자, 오늘은 충전 드릴 기능과 여러 가지 모델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